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게임은 소닉 픽처스의 고스트바스터즈. 저 같은 아재들은 좀 아는 게임이죠. 원래는 영화 원작인데 어렸을 때참 재밌게 봤어요. VR에 이거만큼 적당한 IP가 또 없는 것 같긴 해요. 적당히 으스스하지만 그렇게 무섭지는 않고 귀여운 아기 괴물들이 나오는 귀신 요령, 그리고 사인 협곡. 이 게임 기대되네요. 이거 아마 메타에서 나오긴 할 건데. 자, 다음 게임. 스타워즈. 스타워즈는 이 세계관이 중요한 게임이죠. 그래서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실 것 같아요. 스타워즈 빠는 아니어가지고 청상 겜돌이었습니다, 영화보단. 자, 이 게임은 좀 새로운 장르죠. 시뮬레이션, 건설 시뮬레이션인데, 이렇게 상호작용돼서 이제 내가 신이 된 기분인 거예요. 신이 돼서 이렇게 물고기를 잡아서, 오, 고양이를 줄 수도 있고요. 옛날에 블랙 앤 화이트 2 아시는 분 그러면 딱알것 같아요. 블랙 앤 화이트는 이 마우스로 했잖아요. 근데 이제 구름을 짜서 직접 번개를 날릴 수도 있는 그런 게임입니다. 이 게임 눈을 깜빡이면 죽는다. 정말 잘 만든 게임인 것 같아요. 저도 다른 분의 예고편 만드신 영상을 봤는데, 공포 게임인데 눈을 감을 때 몬스터들이 다가온다든지 상황이 변한다든지 그런 장치를 잘 만든 게임인 것 같아요. 요거는 사보려고요. 좀 가격은 좀 세던데. 약간 그 여고괴담 생각나죠? 제 구독자 여러분 연령대가 다 높으실 거라 생각하고. 이락 음악과 함께. 눈 깜빡깜빡일 때마다 눈! 이러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재밌겠다, 이거. 스위치백 뭐야? 오, 호라이즌 초 기대작이죠. 사실 이것 때문에 사보긴 했어요. 과연 알렉스에 견줄 만한 게임일 것인가? 이게 활 당기는 기분이 뭐지? VR에서만 느낄 수 있는. 제가 요 플스를 저는 이제 평생 PC로만 컴퓨터를 했기 때문에 처음 사봤는데, 이 듀얼센스의 이 적응형 트리거가 정말 잘 어울릴 거라고 봅니다. 이게 보통 그냥 제가 엑스박스 패드를, 엑스박스 제가 엘리트 패드를 쓰거든요? 이게 한 17만원 주고 샀던가? 그래서 제가 스팀 할때 이걸로 하기 때문에 콘솔이 필요가 없었는데, 플스4도 별로 생각이 없었고 항상 그래픽카드를 최신형으로 유지를 했기 때문에. 근데 이 플스5는 듀얼센스 적응형 트리거 때문이라도 살 가치가 있어요. 엑스박스에도 임펄스 트리거가 있긴 한데 진동이 오는 정도거든요? 근데 듀얼센스는 이게 딱 걸린 느낌이라든지 진동이라든지 그걸 완벽하게 재현을 해냈어요. 그럼 이제 이거를 VR에서 정말 엄청난 거지. 퀘스트 컨트롤러? 보통 총을 쏠때 그냥 이렇게 쏘고 말잖아요? 우리가? 근데 이게 딱딱딱 하다 뭔가 걸린 느낌. 그거를 구현할 수 있다는 거지. 제가 지금 플스 VR2에서 가장 기대하는 기능이 컨트롤 때문에 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 아스트로 로봇 플스 기본 게임을 해봤는데, 와, 진짜 비 오는 느낌이라든지, 그 뭔가 와작 붙잡고 깨트리는 느낌이라든지, 이런 걸 정말 표현을 완벽하게 했더라고요. 알릭스에서도 그 인덱스에서 잡는 감촉을 잘 재현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사실은 그냥 손을 잡을 뿐이지 손에 피드백은 없단 말이죠. 진동을 올 뿐이지. 근데 이거는 그 압력을
줄 수 있게 생긴 거지. 정말 VR을 위한 기능이 아닌가. 이거 소니가 특허냈나? 다른 컨트롤러도 다 적응형 트리거를 적용해야 한다고 봅니다. 적응형 트리거를 트리거가 아니고 이 그랩 버튼에도 적용을 해야 돼. 이건 정말 엄청난 기능이야. VR 컨트롤은 이건 필수로 적응을 해야 돼. 소니가 특허 가졌으면 좀 풀어라. 아무튼 여기서 호라이즌 기대됩니다. 너무 말이 길었네요. 2월 22일 빨리 와라! 최대한 요거는 이제 다들 아시는 워킹 데드 세인트 루이스 챕터 2인가 그럴 건데, 요것도 재밌어 보이긴 해요. VR은 이렇게 다 손으로 할수 있어서 정말 엄청나지. 그러면 이게 머리에 찍었을 때뺄때그 약간 그덜 들어갔을 때, 아니면 힘을 다시 한번 주고 머리를 좀비 머리를 찔러야 될 때, 그럴 때도 이 감각을 다 재현할 수 있단 말이죠. 피드백. 그 레이싱 게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포스 피드백에 엄청 집착하잖아요. 포스 피드백이 뭐냐면은 핸들을 꺾었다가 뭔가 커브길 있으면 그 힘이 관성이 핸들에 돌아오는 요런 것 때문에 이제 되게 비싸진단 말이에요. 저는 내 게임을 잘 하진 않지만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이제 단순히 트리거를 당기는 시대는 갔어. 압력을 사용자에게 줘야지. 시각적인 부분은 VR은 정말 많이 올라왔어요. 이제는 촉각적인 부분을 갖춰줘야 한다는 거야. 워킹데드는 사실 스팀으로 이미 많이 해봐서 리뷰할 게 없네요. 근데 재밌을 거예요, 이것도. 빵! 전기톱으로. 시원하다. Welcome home. Welcome. 이건 아직 발매일이 아직 안 나왔어요. 게임은 플스에 있던 총 게임인데요. 플스 VR에 있던 VR2로도 나오죠. 스팀에는 없던 게임이에요. 저는 그래서 티저만 보고 좀 기대한 게 기대가 되더라고요. 오, 그래픽 괜찮죠? 번호 체크해가면서. 뭉클려. 그리고 뭔가 데이터를 빼오고 있죠. 싱글도 되는 것 같고, 코옵도 되는 것 같고, 싱글 안 되는, 싱글은 모르겠다. 아마 코옵이랑 PVP 멀티 위주인 것 같은데. 파이어월. 저는 요걸 보고 좀 기대를 했거든요. 근데 요거는 방금 이제 옆에 잔탄수가 나왔죠. 요거는 너무 좀 게임, 몰입을 깨는 게임스러운 건데. 하지만 어쨌든 다른 FPS가 나온다는 자체는 너무 행복한 일이죠. 여러 가지 장점들이 합쳐져서. 더 재밌는 게임이 나오면 또. 아무튼 이제 근데 제가 여기까지 봤을 때는 이 파이어월이라는 게임을 정말 기대했어요. 근데 약간 아 이거 미심쩍은데? 라는 부분이 생겼어. 수류탄 던지는 것 때문에. 이 지나가다가 볼 거예요. 이거는 이제 4K HDR 디스플레이 OLED거든요. 플스 VR2 기계 영상입니다. 와우, 그란 세븐도 샀습니다. 레이싱 게임 경험해보고 싶어서. 120Hz 된다 하더라고요. 햅틱 피드백 빌리지. 방금 빌리지 쌍거총 하는 거 봤어요? 제가 이전 영상에 빌리지 하는 거 올려드렸잖아요. PC VR 그것도 충분히 재밌긴 했는데, 정말 몰입감 있고 좋았는데, 아쉽게도 총은 손에 고정돼 있는 유저 VR 모드다 보니까 그 정도였거든요. 그리고 물리가 없고 뭔가 물건을 집을 수가 없었어요. 장전도 그냥 이렇게 버튼 누르는 식으로 해야 되는 거고. 근데 이제 그런 물리적인 거를 제대로 잘 구현을 했겠죠? 기대작이다. 이것도 빠르게 영상 찍어서 올릴게요. 110도 시야가. 좋아. 아까 봤던. 아, 이 손가락 감각 너무 너무 궁금하다. VR로 하는 적응형 트리거 미칠 것 같아 진짜. 와, 그리고 포비티드 렌더링.
보통 사람이 정중앙만 가까이 보는 거 알고 계세요? 주변은 흐려지게 돼요. 어차피 뇌가 못 받아들여지거든요. 원래 인간 눈이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렌더링 할 때도 가운데만 하고 주변을 흐리게 해서 컴퓨터 사양이 플스5가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2070 정도의 사양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렌더링을 해낸다는 거지. 포비드, 근데 이제 이게 제가 알기로는 지네 자체 기술은 아니고 딴 데서 그냥 사온 건데, 아무튼 효과가 있다고 하니 기대됩니다. 보는 데만 더 성명하게 해준다. 아, 요거 수류탄 던지는 거 봐. 아니, 수류탄을 이거 VR 유저인지 아닌지에 따라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수류탄을 이렇게 있어요. 수류탄을 이렇게 던져야지. 이렇게 트릭 있잖아. 이거 추적 잘 되잖아. 이렇게 던져야지. 이거를 왜 눈으로 해가지고 버튼 눌러서 던질 거야? 그게 무슨 VR이야. 그럴 거면은 패드로 워존 해. 훨씬 재밌잖아요. 아니면 그냥 오버워치하고 그냥 서든어택 해. 컴퓨터로 훨씬 더 좋잖아. 앉아서 할수 있고. 왜 굳이 내가 이 자세, 건스톡 같은 걸 사가면서 자세를 잡아가며 장전을 직접 하고 싶어 하고, 이 손동작으로 수류탄을 던지는 거에 수류탄 핀을 뽑는 거에 왜 감동하는데? 근데 뭘, 아이 트래킹 신기한 기능인 거 맞아요? 다른 방식으로 활용을 해줘야지. 차라리 그 엑스맨의 사이클롭스처럼 징, 징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IP를 좀 사와서 게임을 만들면, 엑스맨 게임을 만들면 차라리 좀전잘 어울릴 거라고 봐요. 아이 트래킹 기능이. 근데 요거는 수류탄 던지는 거에 쓰는 거는 좀 에바지. 선 넘었지, 이건. 그다음에 헤드셋 피드백. 헤드셋 맞으면 진동이 약간 오겠죠? 닿는 촉감이 많아질수록 몰입감이 온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이또이 전전 영상 건스톡 에서 칙패드가 좋았던 이유가 볼에 닿는 감촉 그거 하나만으로도 좋았다고 그랬잖아요. 거기다가 쐈을 때그 진동이 타고 올라와서 볼 따구가 닿는 게 좋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머리에도 진동이 온다. 저는 가격이 비싸긴 해요. 80만 원. 하지만 이것도 경험해볼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빠르게 리뷰해서 영상 올려드릴게요. 10일! 오늘 12일! 빨리 지나가라. 후! 다음 영상 기대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